공연하시는 분들 중에 오카리나 연주하시는 분하고 그 바리톤 성악하시는 분이 왔어요. 둘이 남매인데 둘 다 유튜브를 하신대요. 성악하시는 분은 구독자가 10,000명, 그리고 오카리나 부시는 분은 구독자가 7,000명. 아, 굉장히 작아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. 거기서 유튜브 한다고 얘기도 안 꺼냈어요. 약간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아, 10,000명 앞에서 유튜브 하는데요 그러면은 구독자 몇 명이나 돼요 이를 물어볼까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아무튼 저도 어디 가서 유튜브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마오도 오카리나 갑시다. 아, 그 너무 정체성에 혼란 아닐까요?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.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. 넘어지진 않을 거야. 나는 문제없어.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 내가 꿈꾸던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.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 마.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.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.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. 넘어지진 않을 거야. 나는 문제 없어.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 내가 꿈꾸던 사람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.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 마.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.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.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. 넘어지진 않을 거야. 나는 문제 없어.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.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. 넘어지진 않을 거야. 나는 문제 없어. 아,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좀 가슴이 좀 짠했습니다. 나의 사람들과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딱 그 사람들이겠더라고요. 진짜 감사합니다.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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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